김과 함께 2019 겨울 아카데미 많이들 지금 시청 이제 얼마 안 남았는지 하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네. 그 온라인의 감동, 오프라인의 감동 함께하실 분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중급반부터 해야 돼요. 고급반부터 해야 돼요.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 그냥 초급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약간 좀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서. 있죠. 예.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초급반부터 하세요. 다 얘기하는 것도 뭐. 초급반부터. 왜냐면 이게 무슨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면 수학 뭐 기초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투자의 관을 새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2주 더 하신다고 해서 크게 뭐 크게 소리 안 보십니다. 네. 초급반부터. 네. 저도 초급반부터 하니까. 네. 네. 자, 저희 페이지도 앱 게시판 그리고 팟빵 게시판 보시면 쉽게 링크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저희가 썸네일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애매한 게 아니라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슨 뭐 정찰기입니까? 뭐 이런 거 무인 정찰기에 뭐 전략 폭격기 뭐 이름도 잘 생소한 애들이 자꾸 우리 영공을 2017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지금. 네.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혹시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저희? 네, 맞습니다. 네. 한 달?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상공에 떴다는 그 비행기는 무슨 비행기입니까? 그 정찰기 3종 세트라고 있는데요. 네. 그 위에서 중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네. 고고도, 중고도, 이게 저고도도 해서. 네. 뭐. 근데 왜 갑자기 와요? 그게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그 사령관도 밝혔는데 공군 사령관도 밝혔는데 네. 정찰기는 계속 떠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뜨는데 정찰기가 뜨면은 보통 이제 신호 그 위치 신호 감은기를 끄고 하거든. 정찰할 때 기본이 뭐예요? 내가 어디서 정찰하는지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찰기 뜨면은 위치 발신기를 끄고 갑니다. 위치 발신기? 그 네. 해당 정찰기가 발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정찰기가 네.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를 발신기를 끄고 갔다 오거든요. 네. 저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지금껏은 위치 발신기를 켜고 출격들을 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 신호를 주는 거죠. 아, 나 떴다? 떴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있다는 걸 보여줘. 아니, 하는 걸 네. 우리가 모르게 하느냐 알게 하느냐의 그 차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 정찰은 계속 하는 거고 갑자기 그 정찰 횟수가 증가할 거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아. 그건 미국의 이제 공군사령관도 밝힌 네. 바에 정찰은 늘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 이제 하던 대로 군사행동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정찰이 아니 시위네? 시위죠. 정찰이라는 건 네. 몰래 하는 건데 나 정찰한다? 그건 시위잖아.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정찰은 몰래 하는 거잖아요. 몰래. 그렇죠. 네. 나 정찰한다 하고는 정찰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위하는 거고 북한이 자꾸 이제 강도의 이게 도발의 강도 수위를 조금씩 올려가고 있으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경거망동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그렇게 시위성으로 보내는 거죠. 어차피 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었고 지금도 보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미 보고 있는 거 다 안다 이제 그거예요. 아, 나도 다 안다. 이미 뭐 옛날부터 뭐 위성으로 다 보고 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는 거 내가 다 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강대강으로 좀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북미 간 뭐 일단 설전도 지금 한참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 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다가 지금 12월 말 그러니까 북한이 네. 12월 말까지는 뭐 하라고 했잖아요. 뭐 갖고 오라고. 네, 연말 시한. 근데 지금 미국은 뭐 갖다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전혀 없죠. 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연말 시한 기점이 그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 기대해봐라 뭐 이제 그런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네. 25일을 아마 기점으로 좀 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열흘 정도 남은 거네. 그 열흘 정도 남은 사이에 네. 이제 미국 보고 또 이제 벼락치기를 해라 이제 그런 소리죠. 지소미아 막판 때 미국이 또 벼락치기를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열심히 했잖아요. 아 일본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그 사실은 이제 그 동아태 차관부가 열심히 스트리웰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부터 사전 정기 작업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예 네, 마지막에 한 열흘 정도는 이제 벼락치기를 많이 했죠. 아 한 게 뭐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아 근데 뭐 표는 안 나는데 다니게 많이 다녔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비건과 지금 패턴이 비슷합니다. 비건이 서울 온다는
보도가 있던데. 네, 비건도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임명된 다음부터 베이징, 서울, 도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속 이제 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그 중간에 이제 하노이 노딜 사태도 있었고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막판 이제 좀 벼락치기를 좀 해라 이제 그런 거죠. 네, 그 열흘 동안 남은 시점에 비건이 또 온다는데 와서 그 정말 좀 새로운 셈법이 있는지 대화를 네. 새로 시작할 용의가 있는지 북한으로서도 지금 출구는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엔진 연소 실험,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계속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맘먹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라면 그냥 쏘는 건데 그걸 쏘기 전에 엔진 연소 시험을 지금 동창리에서 했어요. 지난 주말에 네, 네. 우리가 진짜 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번개탄 붙이기 전에 이제 라이터 칙칙 긋는 거 있잖아요. 네. 할 거야. 아, 아니, 우리 정 교수님도 한번 하시는데. 아 이거 화면이 나가네. 네. 그 예, 그 칙칙 긋는 그런 상황들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진짜 번개탄 피우고 이제 차 안에 불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건도 좀 급하게 온다 그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금 벼락치기가 통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그 안보리 소집해갖고 또. 북한 더 아빠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회의를 하고 있죠.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지금 5시부터인가? 그 뉴욕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네. 회의를 네.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미국으로서도 역시 네. 좀 신호를 보내는 건데 네. 너네가 이번에 ICBM 발사하거나 하면은 이 안보리 이렇게 모아서 네. 이제 제재 추가 제재 결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유엔 안보리 결의 2397로 보면은 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석유 아, 원유에 그래요? 대해서 제재를 들어가도록 이게 딱 명시가 돼 의무예요 의무. 아 이미 돼 있어요. 의무. 네 이미 아. 뭐 하여튼 더 선을 넣어 한 번 더 실험하거나 하면은 원유 제재를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유 제재를 이제 그 자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니네가 하는 순간 지금 그나마 받고 있는 그 원유와 정유. 400만 배럴 50만 배럴 제한돼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없을 것이다.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라고 하는 거. 즉각 행동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대로. 네. 지금 이번 안보리에서도 뭐 추가 제재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나오는 거죠,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리고 나오도록 해 놨어요. 지난번 결의안에서. 이상구치에서. 예, 네, 이상구치에서 추가 제재를 꼭 하도록 이상구치로에서. 예. 네. 그렇습니까? 예. 네. 뭐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때 뭐 뭔가 해결될 가능성은 뭘로 우리가 좀 보면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지금 북한도 좀 미묘한 뭐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 건 뭐냐면은 네? 박정천 군 참모장은 군 총 참모장은 어쨌든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 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네. 우리도 맞대응 폭언으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네. 외무성 부상은 맞대응 폭언이라고 했어요. 말로 우리도 이제 옛날 2017년에 이제 말폭탄 주고받을 때처럼 가겠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군총참모장은 그냥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엔진 연소 실험 같은 거 하는 걸 좀 보여주고 국방과 온 거 면의로 보여주고 하는 거 네. 하면서 이제 외무성에서는 어쨌든 맞대응 폭언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말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에 하는 얘기가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그러니까 썼어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욕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가 엄청 났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네. 대통령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 실무자 급에서는 네. 진짜 불쾌한데 네. 우리 지도자께서는 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 정상 외교의 판을 깰 생각은 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여전히 뭐 미국 보고 뭐 새로운 계산법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북한도 셈법을 바꾼 건 없는 것 같아요. 북미 어쨌든 정상 간의 직접 담판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좀 하는 건데 네. 이 상황으로 좀 밀고 갈 겁니다. 밀고 가면서 연말 25일 기점에 지금 비건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가 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전제로 실무협상 들어간다 그러면 잠시 이제 쿨링다운 약간 이제 동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카드일지 그렇게 되면은 25일에서 연말 시한은 조금 넘기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럼 북한 입장에서 선전을 이렇게 하겠죠.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네. 대화에 임하기로 하였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초 국면으로 새로 접어드는 시나리오는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뭐가 나올지는 지금 한 열흘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화를 통화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떤 중재자 역할로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네. 아, 북한에서 뭐 저렇게 막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발언들을 막 하고 네, 예. 또 금강산에 막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뭐 우리 정부 특별히 이제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역할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다는 상황에서 네. 한미 간의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북한에 관련된 얘기가 이슈였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감지되십니까? 지금까지 별로 변화가 감지가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한 30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통역 빼면 15분씩 각자 15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통역 빼면 또 한 절반으로 하면 7분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그동안에 과연 무슨 얘기를 많이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18년 복귀를 해보면 2018년도 9월에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네. 그때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은 약속 그걸 가지고 북미 대화 이게 중재 촉진 운전자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하노이 노딜 깨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뭔가 그런 중재자 역할을 우리한테 하게 하려면 미국의 카드를 뭔가 좀 줘야 돼요 우리한테. 네. 그렇죠. 예. 위임장을 줘야 된다. 그 뭔가 위임장이 줘야 되는데. 그 북한이 받을 만한 위임장을 줘야 되는 건데 미국으로서 지금 뭘 줬을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특별한 게 그렇게 없거든요. 그리고 북미 간에 직접 지금 대화를 하고 채널이 있는데 굳이 뭘 또 한국을 껴서 할까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랬을 때 과연 정상 간에 좀 대화가 있었겠지만 거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상들만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창의적인 해법을 좀 내놓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 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하는 거. 근데 뭐 우리는 우리도 뭐 중단할 수 뭐 내년에 일시 중단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우리도 국내 여론의 그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함부로 쓸 수 있는 막 그냥 카드는 아닐 것이고. 네. 과연 이제 미국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북한과 이걸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 얘기할지 그게 좀 불분명한 건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이제 브라이트 퓨처라고 해가지고 네. 밝은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예요 북한한테 보면은. 북한은 지금 당장 지금 이번 겨울에 놔야 될 석유 그리고 내년도에 경제적 성과가 중요한데 네. 니네가 비핵화하고 나면은 밝은 미래가 온다라고 하는 거. 다음 학기에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 학생한테 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북한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한 거고 네. 뭐 한국이 뭘 가져올 수 있을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2월에 하노이 때의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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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국에서 국방 수권법을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 즉각 사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현재 수준 그 28,000명입니까? 28,500명으로 네. 알려져 있는 거죠. 28,500명 수준에서 네. 동결. 그러니까 줄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작년에 22,000명인가? 22,000명인데 네. 뭐 늘어 이렇게 올려 놓은 거지. 미국 의회가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제발 좀 하지 말라.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에서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동맹의 가치를 제발 돈으로 환산하지 마라. 주한미군도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동맹의 가치를 지킬 생각이 의회와 엘리트들은 있으니 뭐 다른 동맹국들도 안심하시라라고 네. 하는 이제 표현으로 28,500명 맞춰준 것 같긴 한데 근데 맞춰줬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지 뭐 못 줄인다고 해서 못 줄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의미죠? 예산을 줄이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을 감축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들 빼고 어쩌고 하려면 네네네. 근데 그 예산 쓸 때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좀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순환 배치를 할 때 이제 전력 뭐 하여튼 뭐 몇 개 되더라도 빼가지고 몇천 명 뺐다가 다시 배치를 안 시키고 또 들여오면 또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거를 뭐 그래서 좀 임시적으로 좀 두고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방편은 또 있어요 편법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그런 걸 카드로 하긴 할 건데 근데 긍정적인 거 신호는 신호인 거죠 우리한테는 아. 우리한테는 어쨌든 그거서 네. 그 뭐 예외 조항도 세 가지가 넣었기 때문에 사실 뭐
줄이면 줄일 수 있다라고 네, 해석할 수도 여지가 있는데 사실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가시게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성가신 건 맞죠. 네. 성가신 건 그건 맞는데.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또 감축하는 몇천 명 거 줄이자고 그렇게 그리고 또 몇천 명 줄인다고 해가지고 주한미군 몇천 명 줄인다고 갑자기 막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5천 명이고 만 명이고 있는 게 중요한 하죠. 거니까 네.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그 캐릭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 그러려면 그래라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위비 협상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게 혹시 지금 뭐 미군 뭐 기지들 반환하는 네.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방위비 협상의 어떤 그 뭐 지렛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방위비를 이제 500% 올리려고 한다면은 네. 뭐든 다 끌어다 붙여야 되는데요. 네. 뭐든 다 끌어다 붙여야 하는데 이제 이거를 기지 이전하는 거 비용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좀 우리가 해준다. 이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르면은 이게 네. 원래 기본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시설과 구역을 대고, 그러니까 땅을 대고 미국이 사람을 대는 거거든요. 네. 사람과 장비를 대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럼 기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댈게. 그럼 니네가 전략자산 전개하는 거 하는 거는 원래대로 좀 해라. 그대로 하는 거를 뭐 계속 이제 유지 강화를 이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역사 자체가 보면은 원래는 분담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르면은 아, 네. 땅과 뭐 그러니까 우리는 땅 댈 게 너희는 사람과 물자를 대서 공동 방위를 하자는 거거든요. 태평양 쪽에서 네네네. 한반도와 태평양 공동 방위를 하자고 하는 건데 근데 시간이 한 40년 이렇게 흐른 다음에 90년 됐을 때 근데 말이야 이제 너네도 좀 돈도 좀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89년 90년 넘어갈 때 그때가 뭐냐면 냉전이 해체되던 시기예요. 네. 냉전 해체될 때면 이제 미국도 세계 전략이 좀 바뀌죠. 그러니까 그 안보상의 이익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비용은 줄이고 싶어 하는 거죠. 소련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 제국이 없어지고 안보적 위협이 많이 상세가 되었을 때 안보적인 어떤 이익은 유지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기들이 쓰는 비용을 낮추고 싶은 게 이제 그때 냉전 해체 이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인데 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방위비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좀 내라 그래서 이제 천억부터 내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맺은 게 특별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외라는 겁니다. 원래 방위비 분담을 하는 게 네네네. 사실은 우리가 동맹이니까 뭐 친한 친구 미국 고맙다고 생각해서 이걸 특별히 협정을 해서 해주는 거죠.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강짜 놓고 이제 뭐 소위 말해 배치고 누워 있든다 하면은 그 할로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건데 특별 협정 맺어서 지금 30일째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은 뭐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은 500% 더 내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더 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주한 미군 기지 같은 거 어차피 있는 거는 우리가 돈을 댈 테니. 그거는 그 비용으로 그럼 쉽게 말했을 때 이제 까자 이제 상세하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카드는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좀 더 낼 테니. 어쨌든 그 연말까지 뭐 이 비건도 오고 하니까 뭔가 다시 불씨를 좀 지켜보려는 노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악의 네. 시나리오라는 게 뭐 연말이든 내년 연초든 간에 뭐 지상에서 뭐 실험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 장착하면 이제 네 다음 수순은 몇천 킬로 날아가는 거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죠? 만약에 ICBM이라든지 이런 전에 있던 도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과 그랬을 때 트럼프의 반응은 어떤 게 다시 화염과 분노입니까? 그렇죠. 얘기선 내는 수순 다시 화염과 분노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ICBM을 쏠라면 쏠 수가 있어요. 이미 엔진 연소 실험도 했다 하고 뭐 예전에 이미 다 실험하고 능력은 있으니까. 근데 쏘면은 해서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치적으로 삼는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깨는 거예요. 그렇게 깨서 트럼프한테 상처를 줬을 때. 그럼 민주당 후보를 도와줘서 그럼 민주당 후보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냐. 지금 오히려 더 강경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민주당이 더 강경한 아니, 상황인데. 둘은 보면 약간 결이 맞아. 결이 맞아 합이. 트럼프랑 스타일이 맞잖아.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서도 민주당에 누가 될지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 누가 될지 혹시라도 된다고 치었을 때 다시 또 합을 맞춰야 돼요. 이제 그때까지 또 2년이 될지 3년이 걸지 모르는 그 시간에 또 새로 또 합을 맞춰야 되나 그 지금 기왕 있는 트럼프랑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도발을 하면은 또 민주당 도와준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지한 게 뭔지 이게 자꾸
자꾸 딜레마 상황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지금 계산이 지금 안 나온 상황이라서 쉽게 그거를 ICBM을 땡길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 하나 있는 거는 사실상은 ICBM 기술을 이용해서 로켓을 쏘되 인공위성을 쏘는 거죠. 인공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중국 쪽에서 꾸준히 이제 기술 들여와서 정찰이 북한도 원하는 게 지금 정찰위성이거든요. 미국과 한국만 이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죠. 주한미군의 네. 위치, 한국군의 위치를 위성으로 정찰위성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데 ICBM 사실상 ICBM이지만 쏘고 이제 정찰위성을 쏜다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정찰 것. 위성을 쏘는 것도 제재 대상이에요? 로켓 기술을 쓰면 안, 북한은 로켓을 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인공위성 쏘았는데? 아, 북한은 로켓 기술을 쓰면 안 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용한 로켓을 네. 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긴 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을 이제 그렇게 제재를 걸어 놓은 거고. 지렛대가 있어서? 예. 네. 그래, 북한은 이제 끊임없이 근데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달에 제가 연변대에서 주최하는 두만강 포럼 갔는데 그 법률분과에 발표를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이제 김일성 법대 국제법 교수가 나와서 발표하는 논문이 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법대라고 국립대 법대에서 계속 지금 공부하는 게 국제법 파트에서 공부하는 게 우주의 평화적 이용해가지고 네. 인공위성을 이제 쏠 수 있는 권리. 명문 축적이구나. 예. 네, 그런 그 법 논리들을 계속 좀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에서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위성을 한 번은 쏘긴 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올 수 있겠다. 지금 연말 돌아가는 상황이 보면. 만약에 네. 그 위성이라고 해서 쏘면 네. 미국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국제사회는 저게 이제 어쨌든 로켓을 쏜 거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르게 반응이 뭐예요? 인공위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아, 만약 북한과 뭘 할 생각이 그렇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어쨌든 다 덮을 수, 자기가 필요하면 덮잖아요, 그냥 네. 그 우기고 응? 덮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북한이 뭘 줘야 트럼프도 그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은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거 자체, 그거 자체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년 선거 탄핵 피하고 내년 선거 이기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지금 꽉 들어가 있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 한 30%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지 네. 뭐 뉴욕 타임즈를 보고 워싱턴 포스트를 따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인공위성을 이제 쏘는 거고 인공위성을 쏠 정도의 기술력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비핵화를 해서 나랑 손잡으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연설을 했을 때 네.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30%를 그 트럼프 대통령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뭐 쏴도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의 선을 넘지 않는 걸로 네. 말로 그렇게 포장을 해준다면 역시 또 말로 받아서 이제 그걸 인공위성이다라고 퉁치고 일단 가자 해서 내년 상반기 어느 순간까지는 조금 그냥 상황을 유예시키고 가다가 뭐 한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 2주년 혹은 도쿄올림픽이 되는 7월 8월 국면 때쯤에 다시 한번 또 뭔가 정상회담이나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바쁠 텐데 그때.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빅딜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빅딜이 필요하고 이벤트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것도 네. 리스크잖아요. 만약에 진짜 빅딜 하러 어디 또 베트남 싱가포르 갔는데 그렇죠. 뱅탕이야. 그런 선거 전에 아주 좋지 않은 빌미를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가 그냥 덜컥 돼버릴까 봐.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를 하고 이걸 빅딜이라고만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만 우기는 상황. 그게 우리한테는 안 좋다고요? 안 좋죠.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인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 북한이랑 미국이 안 싸우는 게 목표 아닙니까? 뭐 일단 안 싸우고. 여기는 약간 이해관계가 틀려요. 여기는 대북주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뭔가 지금 재료가 터져야 된다. 부끄러워.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아니 저는 뭐 아시겠어요? 평화가 우선입니다. 아, 예, 예. 우리 평화 우선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저 아슈대 정대진 교수님 모시고 확실히 우리 교수님은 학자시지만 이 어떤 회담 실무라든 이런 거에도 너무 그 최신 정보들을 잘 갖고 계셔서 그러니까 예, 저희가 참 여쭤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찰이 아니라 시위였다는 거 우리 몰랐네. 늘 하고 있었어. 우리 그렇죠. 늘 정찰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우리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다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대진 교수님
계속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가 아주 저 급박하게 좀 돌아갈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좀 SOS를 치면 예, 좀 바쁘시더라도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